우리 문재인, 우리는 문재인 퇴진 행동 본부인데 젊은 친구가 수학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는 우리 수학 선생님이 김준교 수학 선생님이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문재인 탄핵 국민 운동 본부라 해서 오늘 저녁 7시에 여기 교부에서 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해 주실 거죠? 제가 김준효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카페가 다음 카페? 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페 예.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저 카페다 네이버다 컴에 문탄핵이라고 MONTANHACK 어 여러분 가입해 주실 거죠? 네이버 주소창에 문탄핵 치면 됩니까? 그, 예 문탄고 치셔도 되고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예,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 김준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월남 참전용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이가 베트남 가서 무슨 짓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김진진! 우리의 혈맨 미군을 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위대하신 우리 참전용사분들을 학살자로 모독하고 인간 백정 빨갱이 호치민이를 애민정신을 존경하며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하신 지도자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는 월남 공산화를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입니다. 왜 이자가 그토록 북괴 김정은에게 나라를 팔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적화통일 개헌에 미쳐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될 때 정부, 언론, 학계, 종교계, 군대 모두 공산당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인자인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자리에 간첩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겁니다. 자 군사력 115만 대군의 세계 제3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자유월남이 고작 40만이 공산 월맹군에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곳곳에 간첩 빨갱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사드가 있으면 뭐하고 스텔스기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식 통일방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고려연방제 개헌과 똑같습니다. 결국 적화통일 음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려연방제가 되면 국제법상으로 내전이 되어서 북괴 공산군이 남침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고 곳곳에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은 그대로 총알발 쏴보지 못하고 북괴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월남 공산화 판박이입니다. 여러분 월남 공산화의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문재인이가 얼마나 더 큰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개헌 자체가 적화통일 음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된 후 공산당은 자신들에게 협력한 간첩, 공산당, 좌파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적화통일이 되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되찾든 저들은 죽습니다. 우리 손으로 저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신성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짓밟고 더럽히고 모독하고 북괴 김정은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저 짐승만도 못한 비열한 종북 주사파 정권을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배천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